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초록초록합니다. 제가 봐도. 네. 이렇게 아이들 며칠간에 그 비를 다 맞췄는데요. 어제 오늘 이렇게 햇빛이 아주 화창하게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네, 바람도 간간히 불어주니까 너무 시원하죠. 네. 지금 아이들 네, 저기 상악은 뻥튀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얼굴이 근 두 배가 컸어요. 굉장히 비를 다 마친 결과로 아이들 얼굴이 네, 두 배로 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색감은 아주 많이 빠졌지만은 네, 아주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제가 봐도 아주 네, 정말 이렇게 튼실한 모습인데요. 지금 일조량이 굉장히 네, 긴 위치에 있는 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또 금방 달구어집니다. 제가 요거 순간적으로 긴립적선 산만금 저는 이제 아이들을 매일 보다 보니까 요거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죠. 요 뒤쪽으로는 사실은 조금 찌질합니다. 요 꽃대도 올리고 있지만은 요 꽃대도 빨갛게 이쁘네요. 아우 좀 깨끗해지니까 보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네, 원종 몰개인입니다. 이 아이도 네, 최근에 분갈이한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은 네, 짱짱하게 잘 달궈진 아이라서 제가 비를 다 맞췄죠. 이렇게 네,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이렇게 터치를 해보면 네, 힘이 들어갑니다. 네, 네 여기도 네, 겉잎장은 네, 하엽이 져서 네, 떼어버리고요. 이거 이제 하엽진 부분은 또 마사를 이렇게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흙이 안 드러나도록 네, 이렇게 자리를 잘 잡은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렇게 펜스망을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집에 있는 강목을 조금 활용하다 보니까요. 좀 깔끔하게는 안 됐지만 그래도 네, 이렇게 펜스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네, 그물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의 그 차광 효과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러면 벌써 이제 모기장 두 겹을 쳤을 텐데요. 아직 쳐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야 바람 부니까 정말 시원합니다. 제가 저 옆으로 한번 살짝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경사가 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비고임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놔두면 네 비가 네 비닐 위에서 이렇게 다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비고임을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강목을 대서요 조금 이렇게 올렸습니다. 옆에 이렇게 고정을 시켰어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올려서 한 줄 이렇게 안쪽으로 쭉 보면 이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네 좀 튼튼하게 네 튼실하게 이렇게 바람에도 끄떡 없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양쪽 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저희 옥상은 또 바람이 심하니까 중간에 요거 또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셔서 이렇게 아주 튼실하게 해주셨는데요. 요거 부딪힐까봐 지금 임시로 어제 좀 급하게 만드느라고요. 요거를 지금 감아놨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하다가 부딪힐까봐 여기다가 뭘 하나 감아서 네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은 네 장마 때 장맛비를 조금 피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은 또 굉장히 폭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위에 다시 이제 또 아주 그 차광막 그죠? 네, 한 95%를 저는 칩니다. 옥상에 상황 보고 네, 요 위에다 그냥 바로 쳐주면 될 것 같아서요. 여름으로 또 편리함이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아이들은 네, 요렇게 그 많은 비를 며칠간 계속 맞췄는데도 아주 건강한 모습을 네, 보여주는 걸 보면 정말 다육식물은 얼마나 네, 생명력이 강한지 제가 봐도 정말 감탄을 할 정도예요. 네, 여기 특히 많이 보이는 거 펜지초라 정말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잠에서 깨어난 듯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네, 세레리아 정말 바닷속에 상어가 생각나는 듯이 이렇게 빛감이 물을 들여줍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옆에 이 아이는 네, 마디바 지금 꽃대 잘라줬는데요. 그 많은 비를 받고도 다시 이렇게 색감을 핑크핑크하게 올려주고 있어요. 와 예쁩니다. 그리고 워터메리는 정말 초록색이고요. 네, 양진도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하네요. 이렇게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한번 또 살펴보네요. 네, 요 아이는 원종 에보니 슈퍼콜론인데, 비가 튀는 빗물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입장이 최근에 분갈이한 아이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투명한 빛감을 보여서 제가 가위집을 내서 잘라줬습니다. 그러면 상관없을 것 같고요. 제이드 스타가 정말 뻥튀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아이 데려올 때는 조그만 아이였는데 창 종류 아이들이 빗물에 정말 성장을 많이 합니다. 너무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요. 또 제가 놀란 아이가 요 오팔이란 아이입니다. 정말로 네, 오팔이란 아이가 정말 예뻐졌어요. 네, 겨울에 찌질해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아이도 지금은 요렇게 아주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 진짜 신기할 정도로 뻥튀기가 되었어요. 맵이나 금이고, 네, 버클리 금입니다. 그리고 요 홍매화는요, 아주 지금, 네, 요 빗물의 효과가 큰 아이가 홍매화인데요. 이제 뿌리 활착을, 네, 이렇게 터치를 해보면 아주 짱짱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요 입장은 정말 돌덩어리 같아요.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달구셔서, 네, 잘 키우면 아주 예쁘게, 네, 물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저기 리무너스 잠깐만 보고 갈게요. 리무너스가 제가 정말 찌질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던 아이인데, 이렇게 많이 키워주니까, 지금부터, 조금, 네, 눈길이 좀 가는 것 같아요. 아주 초록하지만, 요 아이는 햇빛에, 네, 놔두시면 금방 붉은색 색감을 보여줍니다. 네, 백봉. 이거 꽃대겠죠? 네, 요렇게 또 달구면 되니까, 맵이나 금까지. 제가 이제 요거를 네, 설치하고 나서부터 여기가 촬영하기가 힘들어요. 창 종류 아이들. 그래서 여기를 지금 테이블 두 개를 치우고요. 화분 짓는 때 3단, 저거 지마켓에서 네, 팔더라고요. 제가 가격을 보니까 24,700원인가 그랬었어요. 그두 개를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거 테이블을 치우고 다시, 네, 약간 그 높이 때문에 다시 바꿀 것 같아요. 아유, 저기 언박지 호일이 네, 떨어져 가 있습니다. 제가 또 요렇게 요런 아이들, 창 아이들, 야 정말 깨끗해졌죠 입장이. 네, 엘크온도 정말 성장을 많이 하고요. 초록초록하지만 요런 싱그러움이 나옵니다. 요 그린 수완이에요 요 아이. 야 정말 예쁘죠. 그리고 여기도 네, 창 아이. 이렇게 잠에서 깨어난 듯이 아주 이렇게 보시면 네,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표현이 잘안 되네요. 그 싱그러움이 나오는데 사람의 말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어휘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꽃대가 네, 다 바싹 마르면 네, 떼어주시면 됩니다. 요거. 네, 이렇게 요 아이도 맑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상큼하고 아주 맑은 그런 느낌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 그린 수완 요 아이는 구독자분께 선물 받은 아이인데 자주 이렇게 농장 가면 뵀었는데 요즘엔 잘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예뻐졌습니다. 요거 선물 받은 아이들은 그 선물 주신 분의 그 마음이 느껴지죠.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네, 분갈이한 아이 한번 소개할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가온다육 화분에서 이풀 화분을 제가 두개 선물 받았어요. 그리고 메다이 이렇게 선물 받았는데, 요 아이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 이풀분입니다. 요거 깊이 철아인데요. 정말 따글따글하게 잘 달구어진 아이입니다. 요거 네, 요거 위에 입구가 푸른식으로 되어 있어서 뭐를 심어줄까 고민을 하다가요. 요거 철아를 심어주니까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심어봤습니다. 예쁘죠? 요거 네, 맑은 느낌이라서 밑에를 어둡게 하면은 더 돋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요 화분에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 네, 요거는 러우 철아예요. 네, 러우 철아인데 요 아이가 네, 찌질했던 아이라서 제가 저 뒤쪽에 항상 놔뒀던 아이인데 요거 분갈이를 해줬어요.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고 나니까 정말 아이가 탈바꿈을 했습니다. 정말 다육이는 네, 사람도 그렇죠. 어떤 옷을 어떻게 멋스럽게 네, 매치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와 정말 이렇게 이쁜 화분에 심어주고 나니까 요 철아 요 아이가 정말 인물이 난다 그러죠 사람들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수영도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한번 또 심어봤고요. 제가 또 며칠간 분갈이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도화이 철화가 이프라분에 그 프릴식으로 된 입구하고 아주 멋들어지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이렇게 제 눈에는 너무 예쁘게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심어봤고요. 요아이 니크산화금. 네, 요아이도 한번 땡겨볼게요. 니크산화금을 제가 풀분에다가 놔뒀었는데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한번 심어봤어요. 요 화분에다가. 요 화분이, 네, 그냥 비어있는 화분이라서, 요거 꼭 뭐라 그래야 되죠? 신발 같기도 하고, 네, 유모차 같기도 한 요 화분이죠. 여기다가 니크산화금 금을 한번 심어봤습니다. 네. 요 아이도 네, 물 들이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인데요. 또 강한 햇빛은 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금종류 아이는. 이렇게 심어봤고요. 정말 또 놀라운 아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아이가, 네, 대박이네 가게에서 그 선물 받은 아이예요. 지금 이거 락불에다가, 초록색 락불에다가 심어줬는데요. 아, 처음에 데리고 올때요 얼굴을 조금 진짜 네 조금 힘이 없고 네 아주 내 네, 얼굴이 힘이 없는 상태에서 찌질한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봄비를 듬뿍 맞추고요 이렇게 뻥튀기를 했습니다. 데리고 올 때보다 성장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가 처음 요 아이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정말 많이 컸죠. 이제 요거 색감만 네, 물들이고 네, 달구면 정말 예뻐지는 아이가 요거 펜지라는 아이입니다. 지금은 초록둥이로 되어 있지만 요거 입구가 이 락분이 제가 한번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아우 무거운데 입구가 넓어서 네, 요런 아이를 심어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 화분은 네, 가격이 아마 2만원씩 했던 것 같습니다. 가격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펜지 심어 놓으니까 네, 입구가 넓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좀 두수가 없죠. 제가 옆에 공사를 하니까 마음이 조금 바쁩니다. 요거 단의 여왕이에요. 국원이 요렇게 있던데 저는 요 아이 처음에 그 미니맘님 다육산책에서 요 아이를 보고 굉장히 예쁘게 봤어요. 근데 저는 요거 키우기가 좀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농장에 가니까 때마침 요 아이가 있었는데 큰 아이는 아니에요. 작은 아이인데 요거 구근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거 가격도 네, 요거 얼마 안 하더라고요. 뭐 6천 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요거는 다육대 향인에서 사왔어요. 근데 요거 키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에 품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심어봤어요. 구근이 너무 매력적이죠. 요거 펜지를 들었더니 손이 떨립니다. 네, 요렇게 이렇게 그냥 두서 없이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제가 니크산화금은 요것도 의외로도 이 붉은색 화분에 심어놓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있는 화분 다 활용을 하는데 요번에는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어주고 네 여기는 네 철화 종류 네 이프라분에 이렇게 심어봤어요. 너무 잘 어울립니다. 제가 제 생각에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 찌질했던 아이가 네,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아이 네, 벨루스죠. 네, 벨루스 꽃이 너무 이쁜데 꽃대가 요렇게 많이 폈습니다. 이야, 지금 요거 필듯말듯 하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 시간이 네, 가야 필것 같은데 요거 비를 맞춰가지고 초록초록합니다. 그리고 로즈킹금. 아, 금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로즈킨인데요. 요아이도 네, 그 습도도 네, 비를 계속 맞추진 않았어요. 한번 정도 맞춰줬는데, 와, 정말 폭풍 성장을 하고요. 정말 건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가격 착한 아이들, 몰라코. 자리 정말 잘 잡았습니다. 이런 아이들. 프리티. 비 맞추고 나니까 이렇게 이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시만요. 네, 수연 닮았다고 말씀하신 줄라이나 정말 뻥튀기 되어 있죠. 네, 변이가 살짝 오는 아이가 있어서 제가 잠깐 왔어요, 여기. 요 아이가, 네, 두 아이가, 네, 요거 글램핑크란 아이입니다. 새 아이가 비를 너무 많이 맞춰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요거 생장점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 너무 묘하게 이렇게 바뀌네요. 뭐 누가 손을 댔다든지 그렇진 않은데 이렇게 두 개가 네, 변이를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요 아이 젤카시오피아 처음에 이제 하엽이 많이 지던데
이렇게 한엽식으로 바뀌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라일락은 이렇게 꽃대 정리를 해줬습니다. 요 라일락은 제가 보니까 네, 은근히 물이 약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네, 비를 맞으니까 여기 살짝 곰팡이균이 보이는 것 같아서 자 클로즈업에서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네, 제가 살균약을 조금 뿌려줬습니다. 네, 이렇게 빨리 발견하셔서 살균약을 조금 해주시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 집에 요거 펜스망 설치하고 나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네, 날씨가 너무 화창하니까 아주 마음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